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리는 데 필요한 찰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 제니님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찰필의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찰필은 화방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귀찮아서 사서 쓰지만 예전에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찰필 만드는 법은 카드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찰필 사용 기법을 활용해서 사진 같은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찰필을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을 부드럽게 할 때 사용합니다. 선을 사용하고 나서 찰필로 적당한 힘을 줘서 문질러주면 날카로운 느낌의 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속눈썹이나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털 그릴 때, 그리고 쌍꺼풀의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때 찰필로 힘을 줘서 문질러주면 선이 부드러워져서 자연스러운 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과 눈동자 같은 선도 부드럽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연필로 그린 면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콧구멍을 어두운 톤으로 깔아준 부분이나 눈동자를 그릴 때 어두운 면을 연필로 묘사한 후에 찰필을 사용해서 정리합니다. 찰필이 없을 경우 연필과 지우개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찰필을 사용하면 편리하고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됩니다. 턱선 아래 그림자면 같은 곳을 부드럽게 정리할 때도 사용합니다. 연필선으로만 그린 면은 다소 거칠고 날카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런 면들을 찰필로 문질러서 정리하면 깊이감이 생겨서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콧구멍이 아주 깊어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톤을 깔아서 면을 만들어준 부분에 찰필을 사용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톤의 밀도를 높여주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세 번째는 연필을 사용한 부분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부드러운 선과 면으로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찰필로 부드러운 선과 면을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톤이 약할 때는 흑연가루로 진하기를 조절해서 그립니다. 눈 그리는 걸 예로 들면 눈 흰자의 둥근 입체감을 표현할 때 흰자 안쪽의 어두운 면을 찰필로 바로 부드러운 면을 그려주면 눈 아래 둥근 느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가에 주름을 표현할 때도 찰필에 부드러운 선을 사용하면 연필로 그리는 것보다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 세 번째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찰필에 흑연가루를 묻혀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흑연가루를 물감처럼 찍어서 그리기 때문에 진하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연필톤을 다른 종이에 강하게 깔아놓고 톤을 찍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진한 색을 그리긴 힘들지만 간편한 방법이라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심가리에 모아둔 흑연가루를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훨씬 더 진한 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심을 갈아서 사용하는 게 불편하실 경우는 흑연가루를 화방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는 방법은 아니고 찰필의 관리 방법입니다. 찰필은 칼로 깎아서 사용해도 되지만 그러면 빨리 닳아서 금방 짧아집니다. 짧아지면 그립감이 좋지 않아서 사용하기 많이 불편합니다. 찰필이 뭉툭해지거나 지저분해지면 사포에 갈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레타 칼라 찰필 심가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아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연필심이나 파스텔도 갈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장씩 떼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거 말고 그냥 문구점에 파는 사포를 사갖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는 굵은 사포 말고 고운 사포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를 예시작으로 대충 그려보면서 설명드린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찰필로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조금 거칠게 하겠습니다. 1번 선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 머리카락 가닥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2번 방법으로 귀 안쪽의 어두운 면을 문질러서 톤을 밀착시킵니다.
3번 방법으로 귓바퀴 바깥쪽 라인과 안쪽의 어두운 부분을 그려줍니다. 4번 방법을 사용해서 톤의 진하기를 조절해서 귓구멍 부분에 강한 어둠을 그려줍니다. 귓구멍이 넓으면 다방면에 재능이 있고 지혜가 많다고 하죠. 저는 귓구멍이 넓은 편인데 커피를 안 마셔서 다방에 갈 일이 없고 친한 사람 중에 지혜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헐. 귓구멍이 넓으면 이어폰이 계속 빠져서 졸라 불편하기만 합니다. 찰필 사용법을 기법을 나눠서 번호를 매겨 설명드린 것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부분을 묘사할 때 번호를 매긴 기법 한 가지를 매치시켜서 사용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설명드린 네 가지 기법을 다양하게 혼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묘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지나 붓으로 문지르는 기법과 함께 사용하시면 사실적인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씨 빠지네. 이렇게 짧아질 때까지 썼으니까 뭐 쓸 만큼 썼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찰필 기법을 사용해서 블랙핑크 제니님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제니가 제니. 저는 걸그룹을 좋아하는 편인데도 블랙핑크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멤버도 얼굴만 대충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광고에서 제니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와이프하고 TV를 보다가 제니가 저렇게 예뻤었나 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니 레드. 블랙핑크 노래 중에는 붐바야만 제대로 압니다. 뭐 헬스클럽에서 엄청나게 틀어져가지고 그 노래만 머릿속에 강제로 입력돼서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프로듀스 48에서 순위가 낮은 멤버들만 모여서 공연한 지옥의 붐바야 2조를 워낙 좋아해서 프로듀스 버전 붐바야를 정말 좋아합니다. 유튜브로 한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세상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는데 강혜원은 아이즈원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치바에이리, 사토 미나미 같은 일본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가끔씩 궁금하고 생각이 납니다. 푸듀가 조작 논란으로 비난받지만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방송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한국과 일본의 어린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서 가수에 대한 꿈을 꼭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찰필 사용법에 찰필을 눕혀서 사용하는 방법은 뺐습니다. 찰필을 눕혀서 사용하면 넓은 부분의 톤을 밀착시킬 때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물을 그리는 그림들의 크기는 대부분 4절 이하고 A4 사이즈 정도의 얼굴 크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눕혀서 사용하는 법은 인물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4절 이상 크기인 2절이나 전지 그림 그릴 때라든지 입시 그림처럼 빠르게 완성해야 할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사실적인 인물화 표현에서는 잘못 사용하면 톤이 뭉쳐져서 그림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찰필 사용법에서 설명을 뺐습니다. 인물화 그릴 때 넓은 부분에 연하고 부드럽게 톤을 올릴 때는 붓을 사용해주면 좋고 조금 강하게 올릴 때는 휴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그림을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찰필을 사용할 때 저도 흔히 하는 실수인데 찰필을 여러 번 왕복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자국이 생기거나 톤이 뭉쳐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생깁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휴지를 작게 뭉쳐서 그 부분만 세게 문질러주면 뭉친 톤이 풀어져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지우개를 사용해서 문지르듯이 지우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지워서 뭉쳐진 톤을 약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찰필은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살살 문질러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힘을 줘서 아주 빡빡 문질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 과감하게 사용하시면서 사용감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찰필로 그라데이션 할 때는 강하게 문질러줘야지 효과적입니다. 그림 완성 단계에서 하이라이트를 표현하려고 할 때 지우개가 가장 자연스럽고 좋지만 지우개로는 깔끔한 흰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젤리펜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묘사합니다. 근데 젤리펜으로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때는 연필과 달리 물감을 사용하는 것처럼 약간의 두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젤리펜을 사용한 부분을 다시 문지르거나 연필선을 올려서 수정하려고 하면 까맣게 착색이 돼서 점이나 연필 찌꺼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젤리펜을 사용한 부분을 깔끔하게 수정하려면 긁어내고 수정하는 게 가장 좋은데
커트칼이나 미술용 나이프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면 종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림 마무리 단계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동지우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전동지우개를 사용해서 찰필이 굳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워주면 웬만큼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완벽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 그리면 좋겠지만 그림은 아무리 노하우가 쌓이고 잘 그리게 돼도 중간중간 수정해 가면서 그립니다. 수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대차게 그리는 게 그림 실력 느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블랙핑크 제니를 그리면서 찰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강의에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